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조금 안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저번에 울프독을 키우던 우리 이들이 누나에게 제보가 왔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앞에다가 어떤 의문의 여성이 눈이 다친 어미 고양이 그리고 뭐 새끼 고양이들을 몽땅 한 번에 유기를 하고 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CCTV 영상이 그대로 다 찍혔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뭐를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가는 약간 이런 느낌. 갑작스럽긴 하지만 더도 말고 가보도록 하게요. 레츠기릿.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아시죠? 이들이 누나가 계신 곳입니다. 아, 진짜 또 어떤 고양이들이 유기가 됐는지 한번 들어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들이 누나. 네. 아, 네. 근데 요번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제보 주신 거예요? 아, 이번에 생일이에 너무 많은 고양이를 지금 유기를 네.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제가 지금. 아, 뭐야, 야. 여기 자체 유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이랑. 에? 안에 얘들은 지금 적응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좀 아픈 애들을 좀 넣어두고. 요 친구도 유기 되어 제가 구조를 해서 데리고 온 애기예요. 아이고, 되게 엄청 이쁜데? 아, 뭐야 얘들 왜 보이세요? 야, 너네 뭐야? 나 지금 쭈그려 앉았다 곳에 올라온 거니? 얘가 제보해 주신 나이죠? 눈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눈이 없구나. 근데 얘가 부조하고 네. 이틀 뒤에 새끼를 낳았어요. 두 마리를 낳았는데 네네. 한 마리는 최근에 저기 하늘로 가버렸고 네. 한 마리는 근데 이 친구도 엄마 닮아서 다리가 되게 짧아요. 얘 태어난 지 며칠 된 거예요? 얘가 14일 날에 태어나가지고 아직 일주일 조금 2주 정도 됐네요. 상태가 안 좋아요. 애도 눈이 안 좋고 네. 감기 있고 콧물 나고. 아. 근데 지금 약 먹고 있고. 근데 애들이 지금 버려진 애들이 다 먼치킨이라고 다리 짧은 애들이 80%. 먼치킨? 들어본 것 같은데. 애들. 아. 다리가 엄청 짧은 애들. 개량한 종인 거죠? 아, 맞아요. 이게 개량을 해서 다리 짧은 종도 있고 긴 종도 있고 막 그런데 우와, 너무 이쁘다. 넌 뭐야? 안녕? 아니 이게 여러분들 고양이 이렇게 키우는 건 좋아요. 근데 키울실 가족을 찾아주는 건 좋은데 아니 자꾸 이게 유기를 하면은 진짜 안 되거든요. 이제 유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든 누나가 제보를 주신 거예요. 며칠 전에 저기 온 어미를 버리고 간 거죠? 거의 7월달부터 네. 사각지대에다가 고양이를 한 많으면 3마리씩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리고 있고 어제 아예 구조를 한 친구. 아이고. 이 친구는 페르시안이라고 하는 종류인데 품종묘잖아요? 다 품종묘. 길냥이가 아니라 근데 아마 이제 네. 번식장에서 유기한 거 아닐까. 아. 다 암컷이다 보니까. 근데 왜 여기 와서 여기를 고의적으로 왜 여기로 와서 유기를 할까요? 혹시 이든 누나가 계속 보살펴주는 거 알고? 길고양이 밥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거를 아시는 분이 아닐까? 왜냐면은 CCTV를 완벽하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셔가지고 사각지대 피해서 네. 지금 유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물론 고양이들을 위해서 밥 주고 그러는 것들도 사실 반대 찬성 막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남들에게 피해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동물 다 소중하죠. 생명 소중하죠. 하지만 남들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지금은 제가 두 번째 사돈이에요. 두 번째 잡는다는 표현을 하시네요. 구조. 구조. 진짜 이게 왜 잡는다고 표현을 하냐면 도망가요? 추르를 이렇게 네. 엎드려서 누워서 이거를 새벽 한두 시 동안 계속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안아서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추르를 두면 삐딸머리를 빠르게 잡아야 돼요. 아, 그게 진짜 잡는 거네요. 진짜. 왜냐면 제가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는 아니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너도 그래서 왔구나. 근데 이렇게 착하네. 엄청 순해요. 그러니까요. 여기 오나이 아이고 미안.
지금 얘 이렇게 긁겠다고 이렇게 힘줘서 앞으로 했다가 내 손 빗나가면서 떨어졌어. 네, 아 웃겨.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계속 하시면은 진짜 안 되죠. 아 이든 누나님도 엄청 힘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여기 고양이 보호소도 아니에요. 여기 진짜 그 전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 품종용만 있냐. 그 댓글 보셨죠? 많이 봤는데 다들 품종류는 안 버려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네. 품종류가 더 많이 유기가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쁘니까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가면 되고 품종류지만 아프면 또 안 데려가니까. 근데 여기 아픈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들 근데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말을 언급을 안 했다 해서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막 기분 나쁘게 쓰시면 진짜 속상해요. 안녕 너 호랑이 같이 생겼다. 멋있네. 멋있어. 근데 너가 1위 아니잖아. 서열 1위. 서열 1위는 내가 알기로는 코리안 스트릿 출신인 저 친구인 걸로 아는데 너 맞지? 너가 여기 서열 1위인 거 맞잖아. 아유 멋있다. 호랑이인 줄 알았다. 너한테 잘 보이면은 여기 있는 고양이들이 날 좋아하겠구나. 알았어. 네, 고양이가 확실히 매력 포인트가 많습니다. 저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오 그러네. 또 다 다리 짧은 애네. 응. 그래서 쟤를 발견하고 어 이거 뭐야? 이러고 가보자 이래서 가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는 이제 이 얘부터 구조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첫 시작. 아 진짜 많다. 근데 그리고 앞치마에 아기를 넣고 지금 한 마리 거. 엄마 아까 그 강아 아, 그 고양이인 거죠? 새끼 낳았다는. 이거 어떤 아이인지는 몰라요. 여기 아. 지금 이 방법 엄청 반복하거든요. 이 행동을. 왔다 갔다 해요? 아이를 이제 사라졌죠? 사각지대 가고 손이 되게 평화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위에 이제 이렇게 안고 있었다가 가슴팍에 뭘 안고 그렇죠. 있다가 평화롭게. 손을 양옆으로 흔드네요. 가고 한참 뒤에 또 오시거든요. 이거 한 몇 시쯤이죠? 대충? 새벽 4시쯤이에요. 앞치마 메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차를 타고 차가 번쩍거리고 여기서 와요. 그리고 여기에 주차를 하시고 차가 사라지고 걸어오시는 거나 쭉 사시대에서 이렇게 걸어오세요. 이렇게 총총총 걸어오셨다가 아까처럼 주변 배회하다가 그 다 끝나고면은 다시 차를 타시고 사라지세요. 아... 근데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게 완벽하게 CCTV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이거나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추측이 가시는 분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제보 주세요. 진짜 찾으면은 혼내야 됩니다. 집에 있는 가족을 버린 느낌이잖아요 사실. 허보요 이런 애들이 다 가족이 있었을 텐데 물론 여기 와서 여기 가족이 됐지만 제가 지금 거의 7년째 함께하고 있는 고나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키우는 농장에 이제 울타리 땅을 파서 탈출해서 저 만나서 저랑 인연이 된 건데 결국엔 주인을 찾았지만 그건 유기가 아니라 얘가 이제 탈출한 거거든요. 고나가 이제 어쨌든 그 주인분이랑 저랑 합의하에 제가 키우게 됐지만 이제 어떤 나쁜 의도로 직접 들고 가서 어떤 그 고양이든 강아지든 뭐 어떤 동물이든 자연에 방생을 한다 그냥 방치를 한다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잡으면 따끔하게 아마 혼나지 않을까 싶어요. 16마리 추가된 거예요? 그때보다? 제가 구조에서 돌아가는 제 생각엔 지금 상황에서도 좀 포화 상태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전이랑 좀 많아졌는데 이게 원체 많아지는 거니까 이걸 일부러 해두신 느낌이 들어오자마자 팍 들었어요. 그렇죠. 격리를 먼저 시켜야 되니까는 혹시라도 전염병 있으면 여기는 난리가 나니까 이거를 급하게 중고로 샀어요. 아 그니까 놔두고 일단은 원래는 애들이 다 들어가 있다가 적응 좀 하고 괜찮다 싶은 아이들이 나온 거라 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아 근데 너 진짜 미모 뭐냐? 또 어제도 보셨어요? 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어가지고 유기를 어제 발견한 아이도 계속 잡으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막 전처럼 열심히 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아. 제가 여기 맨 위에 있는 아이 잡다가 네. 한번 물려서 응급실에 나갔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지금도 네. 이게 다 구부린 게 이 정도예요. 여기가 이만큼 부었다가 잘 안 잤는데 여기 아직도 덜 나와가지고 에휴 때문에 길거리에 이렇게 고양이들이 돌아다니고 하면은 마음이 아파서 이든 누나가 계속 잡아오는 중인데 너무 많아지면은 못할 뿐더러 제발 유기 좀 하지 마세요. 요번에 그 영상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진짜 앞치마를 메고 있다, 비슷한 차인 것 같다, 아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거 또는 이두 누나한테 살며시 연락 한 번만, 한 번씩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구조를 많이 하시면 이 고양이들 다 어떻게 하세요? 근데 이번에 구조한 친구들은 제가 다 분양을 보낼 예정이어가지고. 힘들잖아요, 맞죠? 그쵸.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진짜로? 네, 진짜로 진짜, 진짜 관심 있고 얘들이 최소 못 살아도 한 10년은 사니까는 평생을 같이 가질 수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 분양 계획도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리본 착용하는 애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건 그렇고 이렇게 좋은 일도 하시고 하는데 여기 동물들이 많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앵무새도 늘어났네. 샤넬이 일로. 예, 이름 샤넬이에요? 샤넬이에요. 샤넬 안녕? 해줘. 안녕? 아, 너무 긴장해. 응 안 하죠? 카메라 앞이라 긴장하면 안 돼. 아, 친구들. 저희 샵에 와서 입양했던 친구들이에요. 알려왔었어요. 그쵸. 나중에 부하면 엄청 이쁜데. 와, 이거 레오파드 개코 기르시는 거예요? 6이 된 애들, 보호소에서 데리고 왔는 애들인데. 아. 다 보내려고 했는데 여기에 세 마리는 분양 가고 그 친구들만 지금 그냥 저희가 지금 정식으로 키우고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엄청 귀엽게 잘 꾸며주셨네요. 이든이 이든이 지금 긴장했는데요? 좋아하는 건데 들어가실래요? 여러분 이게 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은데 갑자기 보잖아요? 진짜 커요. 근데 여기도 써있네요. 네 진짜 사람이랑 친하고 되게 순한 것도 아는데 이게 좀 무섭긴 하다.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일단 앉아. 이든이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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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제가 강아지 길러가지고. 오. 알았어 알았어.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냄새가 더 날 거예요 아마. 와 그리고 진짜 너무 이쁜데? 네 제가 최근에 원앙을 한번 키웠었는데. 아 근데 진짜 이쁘게 생겼다. 손 넣으면 저는 괜찮은데 넣으시면 이렇게 찹찹찹찹 할 거예요. 새끼 때부터 길러신 거예요? 아, 이거 아마 농장으로 주셔가지고. 너무 착하게 생겼네. 끝까지 이거 봐라, 이 녀석. 유행생이에요. 미니어 척본이라고 해서 완전 그냥 미니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든이 동생이에요? 이든이랑 산책할 때 같이 나가가지고. 나중에 산책 같이 가자. 와, 우리 이든 누나가 진짜 동물들을 성향도 다 알고 케어를 엄청 잘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느끼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유기동물 동물들을 이 근처에다 유기해가지고 이렇게 데려가게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이용해서 그렇게 나쁜 노드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우 언니 키는 좀 귀엽지 않아요? 어? 뭐야? 애기형이에요. 좋을 때 내는 소리다 이거. 아 이쁘다. 얘들이 여우의 본능이 네. 너무 좋으면 실을 이렇게 쌓아요. 아 지금 쉬 있어요? 이게 쉬 쌓아요. 여우마저 이든 누나가 이렇게 좋게끔 만들어버렸군요. 자 아무튼 와가지고 짧게 우리 여러분들께 전달할 메시지가 와서 겸사겸사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든 누나 여기 특별한 하루 응원 많이 해주시고 많이 놀러와 주세요. 고양이, 강아지, 파충류, 물고기 모든 생물 그리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제발 제발 책임감을 가지면서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